김 변호사님. 네. 이번에 보면은 서른 의원 보좌관, 네. 김현 의원에서 서른 의원 보좌관이 네.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모욕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틀 전이에요. 그, 27일 오후 11시쯤에 서른 의원 보좌관 오기철 씨가 네. 부천에 있는 그, 치킨집, 네. 거기를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부서뜨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주인이 나오니까, 참, 그때까지는 잘한 거죠. 30만 원 이제 주고 합의를 했는데, 네. 보면은, 갑자기 집에 가려고 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행패를 부리면서, 다시 경찰이 출동하게 되니까, 경찰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찰이, 혹시 술 마시고 음주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좌관 또는 거기에 여러 다른 그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그 갑질,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이게 지금 호가호위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지나면서 호랑이의 위세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호랑이 인 것냥 하는 건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저는 대통령부터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부터요? 네. 아, 이게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왜 대통령까지 갑니까? 아니, 네. 엊그제 대통령께서 당장에 지금 한국 적십자사 총재에 지금 김성주 씨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굉장한 비판이 많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실에 내세웠던 공약이 뭐냐면, 아, 나 갑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적정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낙하산 인사 절대 안 꼽겠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발생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관료 마피아다. 근데 관료 마피아 철저히 근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실은 대표적인 이 정치 마피아를 꽂으면서 갑질에 갑질을, 이 상갑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그렇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그 박상은 의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보좌관 보고 너 그만두고 나가 이래놓고 나가는데 대신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해놓고 월급은 내 통장으로 다시 쏴. 아니 그런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결국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거나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로 이게 사실은 국가의 가장 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는 표상인데 위에서부터 맑은 기운이 기상에 안 흘러나오는데 뭘 국민들이 뭘 배우며 중간에 있는 이 여우가 이 호랑이에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얘기는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대통령부터 책임이 있다는 건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 갑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고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뭐 김경진 변호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약의 논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뭐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도 비판이 많았고 사실 어떤 정치 아니면 큰 특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상임감사 자리는 전리품절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훈 인사나 낙하 인사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과연 거기에 관계가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론 낙하산 인사지만 뭐 그중에 다 낙하산 인사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 없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그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그 정도 가면 가서 또 굉장히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김현 의원이나 보좌관의 갑질과 좀 비교하는 것은 좀 약간의 비약이 있지 않나 그런 점 개인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 사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이 갑질이 문제가 됐던 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말 슈퍼 갑질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그 저급의 말을 한 거고요. 근데 그랬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오늘도 뭐그 출당 얘기까지 나왔지만 김현 의원에 대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기타 뭐그 문재인 의원이나 그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사과말이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러면 그 지반단속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설훈 의원의 보좌관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아, 의원의 지금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네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김현 의원 사고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집안 단속했어야 했고 서울 의원도 김현 의원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저 그 보좌관들이나 우리 의원들 다 좀 그 다시 한번 마음가짐 갖자라고 해서 단속을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현 의원 사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